여러분께서는 현재 어떤 삶의 길을 걷고 계신지요? 지난 시간 어떤 삶의 길을 걸어오셨고 앞으로는 또 어떤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싶으십니까? 허일 속의 길. 여러분 삶의 길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일숙입니다. 2024년 올해 이 세계 인구가 80억을 넘어섰다고 하지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고유한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80억 인구의 이 다양한 생김새만큼이나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허일숙의 길,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듣는 시간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 또 특별한 분을 자리에 모셨는데요. 만나 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목사님 만나 뵙게 되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현재 이 한인교역자협의회 회장으로 올 한 해 동안 또 협회를 이끌게 되셨고요. 현재는 샴부부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상상미디어를 통해서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 뵙는 시간이 될 텐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광섭 목사이고요. 네, 샴보그 침례교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55대예요. 벌써 55년째네. 네, 시카고 지역 교역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4년 교역자협의회 회장으로서 또 협회를 네. 이끌어 나가시게 될 텐데요. 뭐 해마다 또 교역자협의회에서 꾸준히 해오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우선 교역자협의회에서 주된 그런 그 사역은 이 시카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교제도 하고 또한 목사님들이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미나 같은 것들을 좀 개최하거나 네. 혹은 이제 때로는 스포츠면 스포츠 혹은 이제 간단한 그런 여행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특별히 네. 이제 1월 16일 날 저희가 신년 할례를 갖게 되었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시카고 지역에 새로 전입되어 오신 목사님들 혹은 시카고 지역에서 이미 이제 열심히 사역하다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들 혹은 이제 현역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미 교회협의회 회장도 하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목회자 여러분들의 이 필요에 따라서 올 한 해도 협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목사님의 개인적인 그런 삶의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만남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이 목사님 저희가 이 좁은 길 하면은 좀 대표적으로 연상되는 것이 성직자, 이 목회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제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예, 좁은 길을 간다고 할 때 좀 부끄러운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금의 상태, 요즘에 한국 교계나 혹은 이민사회 속에서도 특별히 교회가 감당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이렇게 크지 않다라는 이제 좀 많이 위축된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하고요. 또 희생하고 또 섬기는 그런 자리에 의도적으로 잘 가지 못하는 때가 정말 많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간다 혹은 선택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이제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해 하셨던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모태신앙으로 자라진 않았고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제 후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네. 그 이후에 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을 텐데 말이죠. 특별한 뭐 좀 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질문들.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었는데 공군에서 이제 헌병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구타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랬죠. 또, 예, 네. 특별히 이제 헌병 같은 경우는 군기가 좀 셌기 때문에
이제 고참들에게 얼차례를 받고 이제 많이 맞으셨어요.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뭐 네. 그게 그 당시에는 뭐 관행이었었으니까. 그렇죠. 네. 뭐 네. 이유도 그러면, 없이 맞았어요. 네. 뭐 축구 경기에 졌다고 맞기도 네. 하고 이제 뭐 여러 부분으로 많이 맞기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들었던 자연스러운 질문이 도대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나 그리고 내가 그 진리라는 게 도대체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는 군대 진중문고라는 이제 그런 그 시리즈 군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책이 있었어요. 네. 한 300여 권 정도. 이제 그 중에서 몇 권을 좀 읽었는데 이제 그게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이나 혹은 이제 미우라 야코의 길은 여기에 그리고 도스에프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책들이 저에게 그 당시 굉장히 좀 영향을 주었던 책들이었고요. 네. 굉장히 좀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한 게 거기 나왔던 주인공들이 제 마음에 나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령 미우라 야코의 다다시 이제 그의 그 이제 전 남자친구 이제 그 사람처럼 절제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혹은 까라마조프 형제들에 나오는 알료사 셋째 아들 이제 좀 수도사였는데요. 네. 예,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앙드레지드 좁은 문에 나오는 알리사라는 여인 여주인공의 그 삶이 굉장히 좀 절제되고 좀 사려 깊은 그런 삶의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 그런 과정 속에서, 상병 때 한 1년 정도, 군 자대 생활한 지 한 1년 정도 만에 폐결핵을 앓게 되었어요. 네. 예. 그래서 마산 국군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거기서 한 7개월 정도 있는 동안에, 그 병원 안에 있었던 그 교회 출석하면서 거기서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었습니다. 네. 사실 그런 경험들 뭐 누구에게나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다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또 그 과정 중에 좀 인간적인 고뇌도 있었을 거고 또 주변에 또 가족들의 반응도 있었을 거고 또 힘든 시간은 없으셨는지요? 굉장히 좀 여러 부분에 걸쳐서 그 7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사실은 좀 소명의 마음이 있었어요. 네. 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주의 종이 될 것 같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계셨던 섬기셨던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의 이야기와 또 저의 그 이후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부르셨으면 말씀으로 확인해 주실 거다. 그리고 네. 이제 그런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기다리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그 시간들이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구름과 처다한 증인들 그 반열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넘어졌을 때 30, 40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제 마음 가운데 네. 그 당시의 마음에서는 하나님 젊음의 가능성을 좀 젊을 때 물론 7개월인 그런 고백이었지만 네. 그 당시에는 젊을 때 하나님 내 삶의 가능성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침례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삶의 길의 여정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미국에 오신 분들은요. 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참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큰 결단을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자란 땅을 떠나서 익숙한 곳을 떠나서 모든 것이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아가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말이죠.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에서 목사님께서는 두 번의 그 시절에 결단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시겠다. 그것도 미국에서 또 이렇게 이어지게 됐는데요. 뭐 흔히들 그런 표현 하잖아요. 뭐 2종 세트,
3종 세트. 근데 목사님 그 두 번의 큰 결단이 있으셨거든요. 자, 이렇게 미국에 오셔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도전이 있으셨을 테고 또 새로운 길을 가시게 되셨는데 그 이후에 삶의 여정을 좀 나눠주시죠. 네. 미국 당시에 이제 유학을 오는 거는 그 저희가 150명 신학생 그 당시 신대원 학생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150명 중에 한 15명, 12명에서 15명 제가 정확하게는 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15명 정도는 당시에 유학을 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굉장히 좀 많이 왔고 저희 당시에는 굉장히 좀 붐처럼 일어났던 그랬군요. 시기였고 네. 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좀 되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아내가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미국 이민으로 왔기 때문에 좀 유학으로 왔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면서 잡을 잡는 거나 혹은 이제 안정된 그런 처가댁 식구의 그런 지원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모셔널 또 스피리추얼 그런 서포트도 굉장히 저에겐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미국에 오셔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하신 시간들 돌아보실 때 이제 몇 년 정도가 흐른 거죠, 목사님? 네, 꼭 25년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국에 네. 시카고로 온 지 99년에 왔으니까 25년이 되었습니다. 25년이면은 은혼식인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예. 네. 어느 정도의 한 사이클이 좀 돌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5년을 돌아보실 때 목사님 어떠세요? 좀 이 시간들 어떻게 뭐 5년, 10년 단위로 끊어서 볼 때 예, 기억나는 일들이 있으실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이민 생활 하셔야 이민 목회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거 부분에서 가장 그 작은 단위의 어떤 사이클을 5년이라고 좀 보면 한 5번의 사이클이 도는 건데 사실은 10년 정도 그 지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15년, 20년 지나면서는 이제 아 내가 정말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시간보다 미국에 있었던 시간들이 훨씬 더 좀 많아지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예 그렇죠. 아, 한 처음 5년 정도는 이제 유학 시간 보내면서 이제 처음 지금 섬기는 샴바오침 여기로 갔던 때가 21년 전이니까 네. 이제 막 이민사회를 알아가려고 하는 이민목회를 알아가려고 하던 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그 이후에 5년 정도는 이민목회를 담임목회를 하면서 아 이민목회가 이런 거구나 조금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면 한 그렇게 그 특히 한 5년 정도의 이민목회를 하고 나니까 아 굉장히 좀 큰 한계를 좀 이렇게 그 큰 벽을 네. 아, 부딪힌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조지 바나의 표현으로라면 물 밖에 물고기다라는 이제 그런 그 표현 이제 책 제목인데요. 네. 제가 딱 그 책을 읽었을 때 아 이거 나다. 내가 물 안에 있어야 되는 네. 목회자면 교회 안에 있고 사역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해봤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그 마음이 그 전까지는 있었는데, 한 목회 한 5년 하면서는 내가 물 밖에 있는 물고기 같다라는 그런 그 일종의 좀 인간적인 한계, 목회 안에서의 한계, 이민 생활 안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그런 한계를 부딪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아, 그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복음 부흥을 갖게 되었던 좀 그런 계기가 됐지 않았나 네. 싶었어요. 네. 지난 시간을 돌아보실 때 목사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좀 아픔을 겪은 시기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말씀도 여쭙고 싶은데요. 네. 네. 7, 8년 정도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네. 아내가 원치 않는 그런 그 유방암 진단을 받고 이제 처음 받을 때부터 말기로 받았어요. 예. 그러셨군요. 말기암으로 네, 받고 네. 한 6년 정도 투병하다가 한 7년 반 정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가시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네. 예. 우리의 스토리 안에서 왜 뭐 소설 같은 경우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네.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그 부분. 저한테는 그 부분이 사이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작은 사이클들이 여러 번 있었고 네. 물론 아직 목회도 끝나지 않고 인생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겐 계속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만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은 참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뭔가 이제 좀 어려운 시기들이 1차 끝나고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목사님. 그때 이제 사모님께서 예, 암 진단을 받으셨고, 이후에 투병 생활 좀 6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함께 하신 거잖아요. 그 시간들 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의 변화들을 경험하셨을까 싶기도 예. 하고요. 네. 또 한편, 아, 참, 왜 이 시기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목사님도 당연히 그런 생각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목사님은 물론이고, 또 교회 성도들께서 열심히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사모님을 주님 곁으로 보내드려야만 하는 시간을 맞닥뜨렸을 때, 아, 그때 참 심정이 어떠셨을지, 참 제가 이 시간에 감히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네. 아,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도 있었고, 감정의 변화들도 굉장히 많았고, 물론 이제 그 숱한 감정의 변화들이 이런 부분이었죠. 아내가 6년 동안 투병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땐 좀 호전될 때가 있고, 어느 땐 좀 악화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질 때나, 혹은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질 때, 아내가 수술을 한 10번 했어요. 그 한 6년 동안. 네, 네.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하는 그런 과정들은 안 좋은 때죠. 예, 안 좋으니까 조금 더 이제 뭐 오버리 예, 그 난소를 제거하기도 했고, 혹은 유방 절제하기도 했고, 유방을 복원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제 뇌 수술을 두 번을 큰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한 크고 작은 수술을 10번을 하는 그 시기들은 굉장히 안 좋은 때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좀 생각했던 거, 아내에게도 이야기했던 거, 일희일비하지 말자. 예, 이런 사건 사고 안에서 혹은 좋은 거, 나쁜 소식 이런 것 속에서 일희일비하면 감정이 소진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속에서 중심을 잡기가 어렵고, 이런 소식들은 때론 좋은 소식이 들려질 수도 있고 또한 듣기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그 말씀 굉장히 좀 힘이 됐고요. 네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뢰하면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게 되고 버릴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을 좀 주셨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아내가 아프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목회 한 5년 정도 하면서, 담임 목회 5년 하면서 부딪혔던 한계, 그 당시에 재발견했던 그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2008년, 9년에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네.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내가 발견이 된 게 2011년 2월인데 내 삶 속에서, 목회 현장 속에서 탈진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 이제 깊은 그런 그 성찰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탈진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노력들은 그 가운데서 굉장히 기울여졌던 것 같아요. 네. 예. 어쨌든 목사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힘든 시간들을 또 보내셨잖아요. 이제 사모님이 주님 곁으로 떠나신 지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또 이후에 다시금 또 깨닫게 되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들이 목사님의 또 다른 이 사역의 사이클에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아내를 잃었을 때, 그 당시에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제 저는 좀 일기를 계속 써왔어요. 네, 뭐 일기 안에 그 당시의 감정들, 그 당시의 묵상들,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긴 한데, 목회 현장 속에서는 들었던 것이 이것이었어요. 복음 안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잃었는데 나는 내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내를 잃은 것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부분은 아이들의 엄마를 잃은 거거든요. 그럼요. 네. 네. 사실은 뭐 목사의 사모가 없는 것보다 아이들의 엄마가 없다는 것은, 목사의 사모는 대체될 수 있고 목사도 대체될 수 있는데 아이들의 엄마는 대체가 안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그 부분 안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상실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는데, 제 목회적인 현장 속에서의 그 현실적인 고민이 이거였었어요. 내가 말하는 그런 소망,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랍시다라는 이 고백이 성도들 안에서 진실하게 들려질까? 또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 혹은 설교하는 그 설교를 진실하게 받아주실까라는 이제 그 현실적인 고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산 소망, living hope 있잖아요. 예, 그런 그 부분들이 어떻게 살아내게 되나라는 이제 그 고민을 굉장히 좀 깊이 있게 했고, 오랫동안 했고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했고, 그리고 어느 부분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게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더 진실하게, 특별히 이제 성경적인 소망, 네. 기독교적인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도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 복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천박하게 들려지거나 가볍게 들려지거나, 혹은 그 이중적인 어떤 그런 그 마음으로 들려지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굉장히 기울였던 것 같고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저도 깊이 있게. 이 목사님께서 보통 성도들의 이 아픔을 또 함께 나누고 또 감싸안고 또 기도하고 또 항상 좀 그런 이 삶의 그 여정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과 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반대로 목사가 항상 줘야만 되는 것은 아니더라. 받는 것도 목사의 어떤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거더라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울림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그 성도님들에게도 이따금씩 고마움을 표현해요. 목사의 설교의 반은 회중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중들이 얼만큼 목사님을 신뢰하고 또한 목사님의 그 메시지 혹은 삶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지가 목사의 설교의 반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사의 목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이 뭐 pastoral care, 목회적인 돌봄을 주긴 하는데, 그런데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에게는 뭐 과분할 정도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저에게 많은 그런 사랑을 주세요. 뭐 물론 이제 아내가 아플 때부터 음식을 주는 거나, 지금도 여전히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그 먹을 것,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굳이 뭐 저에게 물어보지 않으셔도 필요를 아시니까. 이 앞으로 남은 목사님의 사역과 삶, 이 어떤 모습이 되길 소망하시고요.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싶으신지요. 네, 굉장히 원론적인 답이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가야 된다. 그런데 물론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리고 또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여서 항상 실패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그 길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저에겐 이런 부분이에요. 아내를 잃으면서 들었던 생각, 그 해에 저는 아내를 잃고 제3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사님도 뇌암이어서 그분도 이렇게 그 같은 해에 소천하셨거든요. 네, 네.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갈 이유가 주님을 만나봐 뵐 이유뿐만 아니라 제 아내를 보게 될 것, 또 그 목사님을 보게 될 것, 기대하는 그러한 그 저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진 빚이 있고, 그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사셨고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좋은 길들을 보여주신 그러한 그 목사님, 혹은 제 아내도, 제 참 아내를 잃고 보니까 아내가 참 너무 귀한 자매였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가는 그런 그 길,
지금도 뭐 그 이후에도 막 삐뚤삐뚤 이제 거린 네. 그런 삶을 네. 비틀거리기도 했고 무너진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조금 덜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 적어도 이제 좋은 길을 가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네. 그 큰 적이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특별히 이 시카고 지역에서 목회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네.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난 20년 전, 30년 전과는 굉장히 많이 변한 그런 모습들도 보고 그런데 변해진 그런 모습들, 보여지는 모습들만 보면 실망할 수는 있겠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어떤 제 삶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내가 작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이 사랑이라는 고백도 이제 추상적인 단어일 수 있는데 사랑한다는 그 고백에 내가 더 진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라는 이 고백이 더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그 평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제 마음 가운데서는 네. 중요한 그런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저희가 우리가 한결같이 갖는 소망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목사님께서는 또 그 길의 끝에서 아내도 만나게 되실 텐데요. 앞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내를 이 삶의 길의 끝에서 만나게 된다면 어떤 얘기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저는 요한계시록 7장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때로는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 때 저희 아내의 이름이 마니카거든요. 마니카. 이런 고백을 좀 많이 했어요. 마니카, what are you doing? Pray for your kids. 내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라.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혼자서 버겁고, 혹은,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되지 않는데. 그러면, 아마 아내를 보게 될 땐 그런 부분 되지 않을까요? 어때? 비록 내가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했지만 잘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나의 최선 봤지. 그래도 그런 그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지나온 삶에 대해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롱 스토리잖아요. 네, 짧게 정말 진솔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자리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들려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